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혜사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질문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유다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키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요 사랑한다는 게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말해진 어떤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계명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서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세 족식 발 씻어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은 뭘 얘기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 발 씻어준다는 것은 비유이고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몸 씻고 발을 씻는다라고 했을 때 몸을 씻는 것을 뭐 죄를 씻는다라고 한다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망을 씻는다라고 그렇게 설명. 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그 사망을 씻어주는 거,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것을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원인이 되어서 내 말을 지키리니 과정을 지나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요셉이죠.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기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누굽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냥 그가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 그래서 형제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그래서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망을 씻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는 남성으로 그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신부로서,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신부로서 완성된, 그 아내로서 완성된 그 사람,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그 생명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의 몸 안에도 사망이 없지만 형제들의 사망까지도 다 씻어냈어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잘 지켜서 나와 너의 그 관계 속에서 사망이 하나도 없는 그 마지막 멸망당할 것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망이 멸망하여 그 공동체 안에 그몸 안에 사망이 하나도 없는 그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를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과 그래서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소마 생명의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그 소마 생명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 그 소마 생명의 완성에 도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언약해 놓고 있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잠언 31장 보시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아내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이 뒤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나비 핍절되지 아니하겠으며 하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가정을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31절 끝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여자요. 그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그 여자를 구약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언약해 놓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완성된 모습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소마 생명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호모 크리스찬의 새로운 인류죠. 호모 크리스찬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완성된 공동체 안에 생명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그 사망을 씻어서 그래서 사망이 전혀 없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그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성부와 성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소마 생명의 완성, 그 생명의 완성, 공동체의 그 완성을 이룬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을 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체류하다, 거주하다, 거처하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거처를 함께 하는 것. 이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완전함, 일치를 이룬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읍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제기 높은 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삼마라고 하는 게 앞에 보시면 일자가 써 있죠. 여호와 삼마, 그 일자는 밑에 각주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고 돼 있죠. 요 계시다 라고 하는 게 거기에 사시다 라고 하는 같은 번역이에요. 삼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계시다, 사시다, 거류하다 같은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것,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을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는 뭐라고 지금 언약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삼마라 라고 그렇게 언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부와 성자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거처를 함께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 세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의 사망을 그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사망을 씻다 보면 힘들잖아요.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제의 사망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려 함이라 하면서 많은 무수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당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새 예루살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과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는 연합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철주야 일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듣는 말은 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너희는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냐,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성 목요일 그 저녁인데 세족식 하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하셨던, 제정하셨던 그날이에요. 그날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은 부활절 6주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부활절 6주를 지나가고 있는 그 은총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주 지나갈 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상태, 그러나 새 바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다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죽었던 바다를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그 이웃들의 몸을 씻어주는,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데 어떤 제자들이냐, 새하늘과 새 땅의 은총 아래 있는 제자들이에요. 소마 생명의 완성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 형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형제들, 그 너희들에게, 그러나 아직 계시록 22장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지는 않고 삶의 구원, 이웃이 구원을 받는 삶의 구원, 열방과 바다가 구원을 받는 삶의 구원에는 도달하지 않은 너희가 듣는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로고스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주의 생성 원리, 존재의 원리를 로고스라 그럽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그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원리가 되는 이걸 로고스라고 하고, 또한 생성 원리가 되면서 또한 운영의 원리, 그 행동의 원리, 살아가는 그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되는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그리스 철학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봤을 때 로고스는 뭐냐? 존재의 원리고 행동의 원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 안에 계셨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셨죠. 어디에서요?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이요. 5차원이요. 영적인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나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죠? 눈에 보이는 세상, 인자로 보내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너희가 듣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씀,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갖기 위한? 그 믿음을 갖기 위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 작년에 믿음이 완성되는, 작년에 믿음이 완성되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작년에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믿음이 완성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24절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년에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은총,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은총이요, 완전의 은총이다 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은총을 받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24절에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 거처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거처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것은 그 원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너희와 함께 인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인자로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로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 예수님도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시간 속에 있지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지만 그 여기 계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고 지금은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걸 지배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인자가 되셨다고 해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표징이라고요. 무슨 표징이라고요?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너희한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26절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를 받기 그때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래서 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성격,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이 하셨던 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런 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 아니에요. 성경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악령이요? 뱀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영들이 들어왔는데 그 영들이 교회에서 받아들일 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도 받아들여요. 영적인 역사들이나 신비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기적이나 뭐 미라클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그냥 그걸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닐 수 있다고요. 주님도 그 일 하시고 하나님도 그 일 하시지만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정반대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리고 뱀의 종입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사로 대접하고 따라야 됩니까? 안 돼요. 따랐다가는 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그 사망,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의 내 마음속에 그 죄와 사망이 더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어요? 그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생명의 말씀을 듣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거기 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본교회를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도요 다른 교회 가면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교육받았어요. 저는 그게 예전에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사고를 너무 많이 쳐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고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보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뭡니까? 깊이 안 들어가 봐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읽지 않는가 이것만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죄와 사망을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못 씻고 다른 사람 건 뭐 말도 못하게 못 씻죠.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쉬워요. 성경 읽는가 안 읽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같이 살면서 보는 거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관심이 뭔지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돼 있어요. 왜?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본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다른 데 관심하고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요? 양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거 제가 볼 때는 의심할 것도 없어요. 양다리 하면 무조건 가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보내십니까? 영적인 곳에서 보내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내시죠. 그 5차원에서 보내신다고요. 어디로요? 4차원을 지나서 천사들을 지나서 3차원 우리가 있는 이 인자 사람의 아들들이 사는 그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 보내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와 영자의 합성어입니다. 성은 하기오스,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데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순결한 봉헌된 축성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 천사 마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이죠.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 안 받았는데 성령이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가르치고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가르치고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너희, 지금 너희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당연히 뭘까요?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그 서로 사랑을 가르치시겠죠. 그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시고 디다스코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그 말한 게 뭡니까? 새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형제들의 발 그 사망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통하여 작년의 믿음 완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 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용히 상기하다 기억을 떠올리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나긴 생각나는데 어떻게 아주 막 갑자기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기억을 점진적으로 떠오르게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들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몸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받아들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거처를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누구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끼친다, 보낸다, 그리고 용서하다.
그리고 면제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게 떠나게 하는 것이죠. 죄를 떠나게 하는 거 이게 용서죠. 그리고 그 사망을 떠나게 하는 거 그걸 면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남겨주는데 보내주는데 그 평안은 결국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 죄를 용서하고 사망을 면제하고 씻어주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평화, 번영, 하나됨, 거룩,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 안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의 표징이다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 거룩함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 생명으로 하나됨, 생명의 성장을 에이네레라고 그렇게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그때 이 마음의 평화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하지 않고 그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럼 불안한 건 뭐예요? 생명 없는 게 불안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우리 뭔가 가지면 평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라고요. 그건 잠깐이라고요. 잠깐은 평안할 수 있어요. 잠깐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야 잠깐. 그런데 진짜요. 영원한 평안이 있다고요. 그 불안을 이기는 그 사망을 이기는 그것이 있다고요. 그걸 지금 에이렌의 평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평안이요. 그 평안은 뭐다? 생명으로 하나 되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지정이 중에서 감정이 생명으로 하나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평안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할 때 그 끼치는 게 그 사망을 면제하고 사망을 씻어주는 거라면 곧 나의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그 사망을 씻어주는 평안이요. 그 사망을 씻어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그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씻어내기 위하여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을 씻어내기 위하여 뭘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 평안은 무엇을 위한 용도냐?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그 수단이 지금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셔서 사망을 씻어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죠. 그 주님의 평안은 사망을 씻어내는 평안이요. 그 사망을 씻어내는 평안은 내 것도 씻고 형제들 것도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하여서 세상은 뭐가 됐느냐면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세상도 타락하게 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돼요.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 생명의 동산의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생명의 동산과 사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타락하여 그래서 그 타락한 세상이 주는 건 그럼 뭐냐고요. 타락한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당연히 어떤 평안이에요? 죄와 사망의 평안이요. 그 죄와 사망의 평안은 유한하고 잠깐 동안만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평안이고 육체적인 평안, 물질적인 평안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근심과 두려움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몸속에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 생명을 비춰주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근심이 되고 뭔가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마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것을 통하여 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일치를 이루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극하다, 선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한국말 의미는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속상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요즘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이 조울증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 같은 거예요. 어디부터 나왔느냐, 내가 우울한데 그 우울한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요? 그건 다 열매예요, 결과예요.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건 다 그냥 나타나는 문제인 것뿐이라고요. 실제 그 문제의 핵심은 해결되지 않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운명과 저주와 같은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사망을 씻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근심은 이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육체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그건요, 표징이라고요, 비유라고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뿐이라고요. 실제는 근본적으로 운명적으로 바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생기냐?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두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무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씻어지면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잘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이건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망을 씻어내고, 나의 사망을 씻어내고, 내 남편의 사망을 씻어내고, 내 아내의 사망을 씻어내고, 내 자녀들의 사망을 씻어내고, 내 형제와 부모의 사망을 씻어내고, 아이고 목 아파, 언제 하면 하실 거예요? 막 씻어내시라고요. 막 씻어내고,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날 제가 씻어내십시오 하고 아멘만 하면 그냥 됩니까? 예, 그것도 문이 열려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씻어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씻어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요. 뭐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읽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알려고 하면 뱀의 알미라고요. 그렇게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는 것이냐? 내가 읽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아는 방식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요, 한 100독 할 때까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100독 할 때까지는 알라고 하지 마시고 100독 넘어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시라고요.
거룩하게 한 다음에 아시시라고요. 가증한 상태 속에서 부정한 상태 속에서 아무리 알면 그 알면 하나님의 알민가요? 뱀의 알민가요? 뱀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는 알아도 소용없어요. 더러운 상태에서 아는 것, 더러운 상태에서 사랑하는 것, 더러운 상태에서 뱀의 상태에서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선행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뱀의 상태 속에서 하는 선행은 뭐다? 악행이다.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어디에 들어가라? 저 불못의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 들은 적 한 번도 없고 늘 어떤 상태였다? 니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니네 마음대로, 병 고치는 것도 니네 마음대로,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는 것도 니네 마음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것도 니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막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심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너희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앞에서 가로막고 사람의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너희는 나를 섬긴 적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판에 별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듣기에는 억울할 거예요. 출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속상할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내가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1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절과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별을 지금 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이별과 그 떠남, 아버지께로 떠나는 그것을 통하여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의 상태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시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이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가 갔다가 가신다 했으니까 승천하는 거거든요. 갔다가 어디로요?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승천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셨을지도 몰라요. 왜? 표징이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징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 보여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가신 그 모습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어떻게요? 하늘에서 오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천사들은 예, 구름 타고, 예수님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죠. 그 구름이 눈에 보이는 3차원으로 환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구름이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천사들은 뭐냐 했을 때 정신적인 차원, 4차원이죠. 정신, 지정이, 우리의 지정이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천사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푸시케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지정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안에 생명을 담아서 오거든요. 그럼 우리의 지정이가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이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상태라고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주님께서 하늘을 보고서 구름 타고서 주님이 오셔야 그래야 주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주님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실제로는 천사들을 통하여 지정의의 생각이죠. 메시지를 전달하 생명의 생각을 가져오시는 그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신다고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이요. 후식계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요. 내 생각의 영역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요. 그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고요. 뭐가? 나의 후식계가. 나의 내적 자아가 정신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재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왜 오신다라고 했냐면 거처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23절 거처를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인자로 오셨다. 어린아이 아기로 오셨다. 이걸 초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림. 그리고 중간에 떠나셨다가 중간에 한번 오시죠. 사도행전 2장에 강림.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림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소마 생명의 완성의 날. 소마 생명의 완성의 때. 새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졌던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주님 오셨을 때예요. 이거는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뭐 유성 같은 게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 일이 일어나고 뭐 바다가 막 난리가 나고 땅이 막 지구가 막 3분의 1이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걸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요 대우주를 생각하신다고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니고 소우주를 얘기한다고요. 내 안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 음녀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서 어린 양과 혼인 잔치 들어가게 하시고 천년 왕국 들어가게 하셔서 소마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형제 몸 구원 시작하셔서 그래서 형제들의 사망을 다 씻고 나면 21장 새 하늘과 새 땅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그 하늘로부터 지극히 높은 산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21장에 기록하고 있고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죽었던 바다가 이웃들이 그리고 열방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계속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로 온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이 재림은 소마 생명의 완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예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면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죠.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몸의 잘못 때문에 형제들의 잘못 때문에 너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다고요.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는 원망이나 나에게는 슬픔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이별이죠. 그리고 떠남이죠. 하나님의 없음이죠. 이걸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임재의 반대 부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재의 상태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받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이 뜻이에요. 내가 고난받는데 형제의 사망을 씻느라고 전도하느라고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셔야죠.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죠. 근데 안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뭐의 조건이라고요? 너희 기쁨의 조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내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기쁨의 유일한 조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항상 기쁨이에요? 고난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면 그 고난이 이전에는 나에게 근심이고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이 뭐의 조건이 된다고요? 나의 기쁨이 조건이 되고 그 기쁨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뭔가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요.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들고 저거 어떻게 해결하면 저거 어떻게 없애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질까 늘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 원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저 원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저 원수가 나의 삶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유일한 조건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예수 없는 그 부재의 기쁨이요 그 부재의 고난이요 이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붙는 말이 참 어려워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너무 헷갈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말도 안 맞아요. 이게 앞뒤 문장하고도 안 맞아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졌는데 이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됐느냐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 나는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일을 하신다고요. 영과 혼과 육을 죄에서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나의 구원의 일이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구원의 일과 또한 아버지는 무슨 일도 하시느냐면 나의 구원을 넘어서는 일까지도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사도행전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언약하셨던 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다 완성하시는 분 그분 이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조금 인자로우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크신 분이시다. 예수님보다도 크다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과 육을 죄에서 의로 바꾸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바꾸는 일들 나의 구원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과 함께 더하여서 몸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형제의 사망을 씻어내고 삶을 구원하는 이웃들과 열방들까지도 구원하는 그 섬과 바다들까지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뭐 피부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 있잖아요. 뭐 백혈구라고 그랬나요? 피가 있잖아요. 이 피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살을 공격하고 뼈다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이 되더라고요. 근데 살을 공격하고 뼈다구를 공격하고 해서도 말을 안 들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껍데기 자체로 가더라고요. 피부요. 이 가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죽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마치 욥기에 보면 욥에 여기 종기가 나잖아요. 종기가 나서 가려워가지고 계속 긁어가지고 피딱지로 막 너덕너덕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이고 제가 의학적으로는 그건 잘 모르겠고 영적으로 그걸 볼 때에 하늘과 땅 여기까지 오염됐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바닥까지 갔어요. 바닥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소우주 이게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가죽 안에 뼈가 있고 살이 있잖아요. 이게 땅이에요. 그런데 60% 70%는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이 바다예요. 바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큰 세상도 바다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우주였던 사람 안에도 바다가 70%더라고요. 근데 그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요. 온 눈에 보이는 세상도 바다도 오염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바다도 오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질환으로 막 나타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막 나오더라고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셨을 때 지금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인데 그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몸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하는데 몸이 땅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삶은 그 바다,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과 바다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했을 때 그 크신 장소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장견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 다음이 성자이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 큰 자는 뭘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3장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당연히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그런 상태이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천국에서 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섬긴다는 게 뭘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육체적인 거 단순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본적인 섬김을 해야 된다고요. 형제들의 뭐를 씻어주는 그 죄와 사망이요. 그 운명과 저주를 바꿔주는요. 예? 그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주는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이셨다. 존재의 상태는 종이고 행동의 상태는 섬긴.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종이요 섬기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까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몸과 그 바닥까지 그 땅과 그 바다까지 구원하시는 하늘을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그 땅과 바다까지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셨던 분이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거처를 함께하는 성도 오늘 그게 지금 그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구원, 그 완성을 지금 얘기,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요. 사망이 일절 없는 생명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망을 씻기 위하여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를 구약에 이렇게 언약해 놓고 있더라고요. 욥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그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욥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욥기 38장 1절 말씀 1절 2절 3절인데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무지하다는 거예요. 욥보고요. 왜 무지합니까? 자기 구원밖에 몰랐다고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밖에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걸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지혜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형제구원 을 위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돼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땅의 기초를 놓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내가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건 뭔가 위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섬기는 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섬기는 자는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땅의 기초를 놓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자를 섬겨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3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땅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게 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미물이죠. 까마귀 새끼예요. 배고파서 깍깍거릴 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섬기는 자고 종 아닌가요? 그게 나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몸과 삶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이요. 그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요. 그 피조물들이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이요. 우주 만물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이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요. 생명으로 모든 구속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지금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전에라는 건 앞에 너희에게 지금 말한 것은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언급했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26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23절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세계명을 지킬 때, 형제들의 발 그 사망을 씻어줄 때,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고난받고 있을 때 너희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너희가 믿는다 못 믿는다, 이 말이 없으면 못 믿는다는 얘기죠. 왜? 아, 내가 고난받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세요. 내가 고난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요. 내가 고난받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왜 미리 말해요? 그때가 되었을 때, 너희가 고난당할 때,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나 세상에 유아 독존이죠.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외로울 때, 그때 뭐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몸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소마 생명의 완성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기 위한 연합의 원리요. 하나됨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로, 이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용하다, 맡기다, 신뢰하다, 작년에, 이 작년의 믿음입니다. 작년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성됐을 때 받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은총은 무엇입니까? 소마 생명의 완성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한 일치를 이룬 공동체, 그 교회,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얘기가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이 얘기더라고요. 소마 생명의 완성, 공동체의 사망이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일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몸의 사망이 생명으로 완성되는 보혜사 성령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